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노인들의 주거 환경과 삶의 질 등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는 노인 맞춤형 시설을 갖춘 이른바 은퇴자 마을이 있습니다. 입주자들이 함께 일도 하고 서로 의지하며 지내다 보니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는데요. 고립감이 커지는 한인 노년층에도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승진 리포터입니다. 금속공예를 배우는 진지한 눈빛.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지만 열정만큼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I think that really helps people and maybe you think you know lots of things but you could always learn something. There's always something that you don't know. And so I think the classes are really really fun. 이곳은 만 55세 이상만 입주할 수 있는 은퇴자들의 마을 선시티입니다. 골프장, 수영장 같은 각종 체육 시설부터 노인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 시설까지 모두 도시 안에 밀집해 있습니다. 금속 공예와 목공예 등 다양한 취미 활동 수업도 제공합니다. Instead of sitting around watching TV, I can come down here and work. My educational background is instrument and controls. 선시티는 2억 원에서 5억 원대 사이의 주택을 구매해야 입주할 수 있습니다. 은퇴자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만 근처 시세보다는 낮은 편입니다. 눈길을 끄는 건 요양원 등 수동적인 노인 위탁시설과 달리 노인 자치회가 설립돼 시정 참여와 자치를 병행한다는 점. 주 정부로부터 교육세 감면 혜택을 받아내는 등 입주민들이 도시 정책에 관여하면서 동시에 필요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The county takes care of all our governmental things. Zoning and watching to make sure people do what they're supposed to do. 특히 집값 폭등과 금리 인상 등으로 집을 구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런 마을은 중산층 이상 노인들에게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고 있습니다. 딴 데 가려니까 너무 집값이 비싸고 또 집도 없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여기 마침 이게 나가지고 이제 여기 선시리에 대한 그런 인포메이션은 많이 갖고 있었죠. 스포츠 시설이든가 뭐 각종 뭐 합의 그런 클래스도 있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이거 시간 보내기는 참 좋더라고요. 시카고에서 한국계 대기업에 다니던 70대 윤국선 씨도 지난 2019년 이곳에 정착했습니다. 은퇴 후 삶은 적적할 것 같았는데 매일 운동을 하고 근처 편의시설에서 관리요원으로 일하다 보면 하루가 손살같이 지나갑니다. 덕분에 활력도 되찾았습니다. 저는 여기 오면 자전거는 끝난 걸로 생각했는데 뭐 하다못해 뭐 베이스볼이든지 아이스하키 그런데 관객을 안내하는 거 영화도 못해도 돼요 사실은. 그걸 안내하고 그러면 14불, 50전 뭐 이렇게 받으니까. 미국 노년층 가운데 삶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 한인 노인들. 자녀 독립 이후 고립되거나 우울감에 빠져 여기민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은퇴자들을 위한 주거타운이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선시티에서 와이트 앤 월드 신승진입니다.